형 긍정 잡아. 알겠다 친구야, 고맙다. 긍정이 너무 감정적이야. 오케이. 내 첫 때 딱 1킬 줬거든요. 딱 1킬 했겠지. 아 뭐 하지 고민되네. 케이틀린 일단 밴드했고, 애쉬? 딜러가 나밖에 없어. 딜 하드 딜러 줘야 돼. 빠른 손. 보통은 0초면 애쉬에서 루시안으로 바꾸는 걸 포기하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피지컬 발휘는 뱀픽에서부터 시작이니까요. 앨리스니까 이거 앨리스에다가 쓰레시면 정화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. 거기다 코그모는 그렇게 뭐 라인전 단계에서 세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히 공격적인 혹시 방어적인 스펠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아. 유틸적인 스펠로 갑시다. 형 요즘은 대회 참가 안 해요? 아 대회 참가요? 엄밀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에 가깝습니다. 왜냐면 이게 제가 제 티어에 비해 잘해야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누군가 같이 팀을 하고 싶을 텐데, 제가 아 짱짱맨이다님께서 킬당 50개라니 감사합니다. 킬팅 50개라고 말씀해 주셔도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막다! 나이스! 이거지 이거지. 내 평타 한 방에 우리 팀 딜이 들어갈 거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딱 막타 먹는 거지. 정화 아끼시느라고 늦게 쓰시는 것 같아요. 소원은 슈퍼피지컬로 계단 쓰시는 것 같은데. 형은 정화를 항상 채팅을 써준 체리민지라고 생각한다. 이건 나한테 정화가 아니고 체리민지야. 아낄 수밖에 없지. 하지만 오늘은 이 정화를 그냥 체리민지가 아니고 정화라고 생각하고 즉시 써보겠다 친구야. 잘 지켜봐라. 오케이. 어? 나이스. 어! 어? 나이스. 어? 어? 아! 아 이런 세상에.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. 조심하면서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제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. 왜냐면 저는 퍼플을 먹었기 때문이죠. 좋아요. 라인맨 한번 땡기고 3레벨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들기 하면 되겠다. 오케이.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. 만화문에 루시안도 이제 만화문에 가는 분들이 있더라. 좋아요. 루시안이 만화가 좀 딸리긴 하거든요. 침착 들고 하면 좋아. 아, 그래? 나 침착 들었나? 어 들었네. 만화문에 루시안 한번 가보자 그러면. 딜이 말도 안 돼. 그래? 왕기형 루시안이구만. 내가 우리 팀에 AD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화문에도 괜찮겠다. 왕기형으로 그치? 포기할 수 없지. 응 안 맞아? 플래시 게이드 좋아서 집에 갔다 옵니다. 개구시다. 코구모 인연 이거나 먹어. 좋아. 집으로 간다. 가라 키키. 좋아. 나이스 개고. 이렇게 되면 이거 미드도 파밍 공백이 생겼구만. 나이스. 미드는 앉아서 이득 본 것이지. 나이스.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스노볼이 된단 말이지. 아마 갈리오는 미드 포탑 한번 먹었어. 포탑 골드. 나이스 개구. 거의 근사치네요. 거의 다 깠네요. 이 정도면 이제 갈리오가 철거를 듣기 때문에 이 갈리오. 아 철거가 없구나. 그래서 그랬구나. 나는 철거 갈리오인 줄만 알았지. 이런 세상에. 반갑다. 좋아. 이것도 앨리스 인생 허비했구만 이 녀석. 좋았어. 조금 한번 맞춰고. 이 Q가 사거리가 1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인 전환이 편해졌어요. 적 트리플 킬? 오르니? 집에 가서 만화 문에 사겠습니다. 요새 루시아는 연운감. 아 풍선 대원군씨. 이런 세상에 꼭 대답해드려야 될 분 같다. 저도 오늘 처음 연운 루시안 가고 있습니다. 하도 좋다 그래서 딜이 괴랄하다고 해서. 우리 팀에 AD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 나중에도 딜로스가 AD 딜로스가 챙기면 안 되겠구나. 루시아는 후반쯤에 딜로스가 좀 많거든요. 그러면 만화문으로 후반을 도모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화문을 가고 있어요. 근데 오르니 6킬이면 그다지 무섭진 않다. 어 물론 뭐 몸빵 강하고 강한 거는 뭐 어 당연한 거 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무서운 느낌이랄까? 체리민지야 보고 있니? 체리민지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다 친구야. 그래서 정화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다행히 나왔네요. 이건 안 먹었어요. 선물 줍니다. 이제 돌아가겠죠? 만족하고. 나이스. 근데 딜은 진짜 지존 세겠다. AD 딜로스가 생기지 않는데 이거는 근데 약점이 내가 일단 피지컬이 좋아야 돼. 왜냐면 이게 생존템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마 내 무빙이 생존이다. 생존기 3개 내 무빙 3번이면 가능하다. 이런 약간 자신 있는 무빙이 필요하다.
아니 OPH 따라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. 아 까비 까비. 어 나이스 잘 죽었다. 딱 죽었는데 알람이 울리네. 이거 머리약 먹을 시간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살아있어서 머리약 못 먹었으면 머리털 손해볼 뻔했네. 나이스. KDA는 지키지 못했지만 머리털은 지켰습니다. 게이득이고요. 안심하고. 아 오미오미해요.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타이밍이야. 저걸 내가 무시하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갔다면 죽었을 거야. 아니 뭐야 너 뭐야 코구모. 이거나 먹어. 나이스 잡았네. 나이스 달리오가 좋은 타이밍에 바텀에 로밍을 와줬구나. 좋았어. 자 제 생각을 알려주세요. 일로 오면 코구모를 잡을 수 있어. 그렇지. 빨리 와라. 아 개까비. 아 우리의 뜻이 맞지 않았다. 이런 세상에 그 약간의 그 타이밍의 근소한 차이가. 아 개까비. 바텀 무리 노노요. 아 노노 작전 좋았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음. 그건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. 이번 기회로 브랄 친구가 되었다. 와 이런 세상에 라이엇이 우리의 우정을 방해하네. 어? 간다. 야 근데 이거 내 잘못이야. 제가 진짜 플래티넘에서 플랫 친구들과 자주 쓰던 작전을 골드에서 써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건 이 플랫 작전 이 플랫 언어를 알아듣기 힘들 수밖에 없어. 이런 세상에. 이거 막을게 나는. 아 막을게 나 밀게. 부담감을 주는 거지. 우리 팀이 4명이 다 있었으면 미는 것보다 합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우리 팀이 4명이 다 없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민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. 그냥 2차 타 못 밀었거든요.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다. 그냥 여기서 집에 가. 집 찍어 그냥 여기서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블린 죽었지만 라인 보시면 여기 거의 다 밀었고 여기 600피 여기 1200피 별반 차이가 안 나죠. 손해를 최소화시킨 겁니다. 판단 지렸고 킬가 데스가 판단 지렸고 한 끗 차이입니다. 쏘리 루시아님 님이 잘하는 줄 알죠? 네 팩트 폭행 당했습니다. 전치 8초 상태예요. 8초만 쉬다 오겠습니다. 오케이 회복됐다. 메모리는 W 펑킨 이 스킬 풀 줄이는 법도 모를 듯. 제가 그건 몰라도 체금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판단 지렸고. 야 이걸 와? 넌 죽었다. 일단 제 이기였구요. 좋습니다. 하지만 다이애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. 개굿. 제 이득을 봅니다. 저는 300원이고 이블리는 800원을 먹었기 때문이죠. 500원의 이득을 봅니다. 거기다 어시스트까지 먹었기 때문에 그 이득은 산정하지 못할 정도죠. 요새 루시안 무라마나가 좋아요.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? 가능해? 누가 자꾸 루시안 진심 인간이냐 타파모. 아니 엉덩이에 모든 똥이나 다 닦고 말하시지. 아니 갈리오 이 녀석 누가 봐도 갈리오 똥도 지리는데 자신의 똥을 자신의 엉덩이를 보지 않고. 어? 몇 개를 주냐 루시안으로 라인전 치면 인간이 코구모한테. 아니 갈리오야 AP 카운터인 갈리오가 다이애나한테 라인전 내줘놓고 너 지금 너무 내로남불이야. 형 긍정 잡아. 알겠다 친구야 고맙다. 긍정이 너무 감정적이야. 오케이 내첫 때 딱 1킬 줬거든요. 딱 1킬 했겠지. 데스는 6데스고 친구야. 루시안으로 라인전 벌리면 강서보라 벌레야. 내가 벌레라면 난 익충 넌 해충. 좋아 이겼다.
덤비지 마라. 나도 입털 줄 알아. 이 녀석이. 너는 넌 이제 여태가 잘해야겠다 친구야. 이블링 너의 노고를 알고 있다. 저 코구모 코구모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와! 제발 하늘이지. 그거 뭐 침뱉기 여기까지인가? 오 뭐야? 오 억지로 나왔다. 루시아 8초. 제발 버텨라 친구들. 부금 켰다 간다. 출동. 출동 끝. 쉬는 시간. 오케이. 복지가 좋네요. 힘들었을 거야. 갈리오 D4등 사형. 좋습니다.